반갑습니다. 어제, 그제 대학교 계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 생일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라고 하죠. 호주의 그 원주민 중에 오스트롤로이드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들은 정신 연령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그 매년 육신의 생일날을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주의 오스트롤로이드 부족은 나이를 먹는 일은 아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먹기 때문에 육신의 생일날은 축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나아지는 것을 축하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것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하하는 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본인이 본인을 가장 잘 아니까 본인만이 그 축하할 날을 알므로 파티를, 잔치를 열어야 될 상황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당신의 대가기를 우리 모두 생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작년보다 나아진 생일을 맞이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공동 생일을 맞이하면서 저희 입장에서 생일을 축하할 만 했는가 돌아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영산지부장으로 임명하시고 송별 법문을 내리십니다. 너희 앞에 몇몇 사람은 신망이 높아서 대중과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염려도 된다. 그것은 적공해서 힘을 얻기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에는 참으로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심하기 바란다. 가다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고치면 되는 것이니 천번 만번 고쳐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사 시절을 제가 중앙교구 1위 교당에서 그 열반하신 곤타원 박재권 종사님 그리고 수도원에 계시는 갈타원 박영륜님 교부님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상주 인구가 한 10명쯤 됐었어요. 늘 밥 먹는 식구들이 그런 속에서 이제 간사근무를 했는데 간사근무 시작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겨울 어느 날 지방에 연탈날로 앞에 저하고 교무님이신 갈타원님하고 이제 둘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제 훌쩍훌쩍 하면서 울고 있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갈타원님한테 막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무님들께서는 간사 저희들을 이렇게 잘못하면 바로 불러다가 꾸중을 하시지 않고 그냥 방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죄를 좀 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참을 좀 빨리 하고 싶고 그래서 빨리 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그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있으면 대부로 드셔요. 혼자 그냥 풀어질 때까지. 그러면 더 화가 나죠, 이제. 그리고 살고 있는데 이제 1년쯤 겨울쯤 됐으니 이제 마음도 좀 물러설 때도 됐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훌쩍거리면서 이런 말을 그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럼 저 나갈래요. 왜? 뭐라고 저희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꾸중도 하시고 좀 그러셔야 되는데 대부로 두고 그런다고 막 훌쩍거리고 있으니까 교무님 왈, 야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니네들이 잘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깨갱 하고 1년 이제 더 살았죠. 그래서 2년 이제 그 끝나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랬죠. 그때만 해도 2년이 근무기간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곤타원 교감님께서 왈, 야 후임 간사가 없어야, 그러니까 후임 간사 올 때까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여기는 간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많이 학교를 들어가고 싶죠. 어린 마음에. 그리고 간사 생활을 좀 벗어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쉬운 마음이 많았지만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때 이제 홍 회장님께서 그 국선에 당선되시고 예, 붓글씨를 참 잘 하셔서 저 홍 회장님께 붓글씨 좀 배워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열심히 걸어가가지고 이제 붓글씨를, 그것도 이제 제 게으름 때문에 몇 달 못했죠. 그렇게 해서 또 1년을 갔습니다. 종횡무진 이제 그 위층 아래층 그때 유치원도 있었으니까 유치원 이렇게 이제 말처럼 뛰어다니면서 살고 있는 그런 철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더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나도 필요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3년을 살았던 경험이 오늘의 저가 있게 된 원동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께서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드라마 지금 시즌 3를 하고 있던데 그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나 모르겠네요. 그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면 후배 의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 의사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김사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여기 누워있는 환자에게 물어보면 어떤 의사가 좋다고 할 것 같나? 최고 의사? 아니, 필요한 의사이다. 그래서 나는 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저에게 후배 교무가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교무님은 어느 쪽입니까? 1등 교무입니까? 좋은 교무입니까? 그러면 나는 뭐라 대답을 할 것인가? 교도들에게 어떤 교무가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1등 교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답은 나에게 잘해주는 교무입니다. 1년 전쯤 그 카톨릭에서 여론조사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가장 원하는 사제는 어떤 사제인가? 라는 그 물음이었는데요. 유능한 신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론을 잘하는 신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당 관리를 잘하는 신부도 아니었습니다. 성당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는 신부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부였을까요? 친절한 신부였습니다. 친절한 신부님을 천주교 신자들은 꼽았습니다. 친절한 신부님을 원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공이 불친절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어떤 선생님이 좋냐라는 질문을 하면 편애심이 없는 선생님을 꼽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성장에서도 조직의 리더가 어느 한쪽만을 편하게 두둔한다면 건강한 조직으로 이끌어 나간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교무인가? 1등 교무? 보통 우리 교무님들께서 1등 교무가 되어라, 1등 전무치신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이 1등 전무치신 속에 함의하고 있는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좋은 교무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나에게 잘 해주는 교무는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나한테 잘 해주는 교무는 어떤 교무일까? 필요할 때 먼저 다가와주는 교무. 교당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색해하고 있을 때에 손 내밀어주는 교무. 심적으로 어려울 때에 털어놓을 수 있는 교무. 정말 어려운 그 상황에서 생각나는 교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50대인데 그 인천에 사는 여자분이 10살 때 고향인 곡성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를 끝나고 이제 친구 집에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실수로 그만 밀어가지고 뒤로 자빠지면서 그 마당에 놓여있던 낫을 손으로 짚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빵을 반쪽으로 빡 쪼개면 보이듯이 그렇게 자기 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 10살짜리 여자 꼬마애가 마당에 앉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아무리 소리쳐서 울어도 아무도 와주지 않고 그대로 이제 아픔은 피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 전기가 흐르는 듯하고 그 뭐라고 통증을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살기 위해서는 이 꼬마 마음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든 가야 했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6살 때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논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착하다고 늘 어른들이 얘기했던 아저씨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손을 싸매지고 아저씨한테 막 달리고 또 달려가지고 가가지고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 손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이해를 들쳐없고 구판장으로 가가지고 구판장에서 이제 전화로 택시를 불러서 광주 시내로 가가지고 광주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마쳤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제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아저씨를 통해서 사랑과 믿음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 그렇게 필요한 교모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린애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 아저씨가 생각났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 평소 그 아저씨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됩니다. 이 아저씨는 동네 어린애가 신뢰를 가질 만큼의 심성과 기운을 가진 인품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진 인품은 아닐 것입니다.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전전생으로부터 닦아온 품성이 오늘에 와서도 좋은 습성이 쌓여서 정신기운이 온화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운이 온화한, 인화, 심화, 기화가, 기화할 때의 그 기화가 잘 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산종사께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여쭙니다. 기화는 어떻게 해야 잘 됩니까? 대산종사께서 교단과 세계를 위해서 심신을 던지고 어떠한 고통과 역경과 난경이 있을지라도 변명하거나 피하지 말고 온통 다 바치면 기운이 통하고 기화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결국 인욕이라는 내공이 쌓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참아 넘겨야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기화가 될 것이니 자기를 알리려고도 말고 자기 역사를 남기려고도 말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만 하고 가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욕이 수행이라고 하니까 그래, 나도 수행을 한번 해보자. 일 당하면 참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겨. 해놓고 필경에는 저희들은 그러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못 참아. 그러면서 실컷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욕 수행이 아니죠. 그냥 참다가 결국 폭발해버린 거죠. 끝까지 참아내야 진실로 인욕하고 또 수행했다 할 것입니다. 인욕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온갖 욕됨을 참는다라는 뜻이죠. 참으면서 나아가서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그런 수행을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짐과 동시에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보살도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인욕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악행을 참고 이기는 것도 인욕이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기꺼이 함께하는 것도 인욕이고, 궁극으로는 모든 일에 기뻐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진리의 본성이, 우리 본래 성품이 평등해서 차별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인욕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깊은 그 내공이, 수행력이 있어야 비로소 기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욕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초에 고받을 일을 짓지 말라. 고받을 일을 짓지 말라 하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그 말씀은 아니죠. 평소에 취사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취사를 잘하려면 수양도 잘해야 되고 연구도 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한 고를 면하는 데에는 첫째, 인고공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을인자 인고공부. 일체의 고를 당할 때 공부심으로써 힘써 참고 이겨나가는 공부고, 다음은 안고공부다. 편안한 안자 안고공부죠. 일체 고를 당할 때 안분하고 편안히 받는 공부다. 다음은 낙고공부다. 즐거울 낙자죠. 어떠한 고를 당하더라도 즐겁게 초월해서 해탈하는 공부니 이대로 오래오래 공부해가면 고해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낙수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기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정말 그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지만 품이 넓은 사람을 향해서 저희들은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만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품이 넓은,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참 품이 넓고 그래서 우리 응석을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힘겨울 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기를,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온화한 사람, 기화가 잘 되는 사람이기를 소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